예, 보세요. 이동관입니다. 이게 촉이라는 건데, 바코드가 아주 좋아요. 동행이 제발, 이 번호만 좀 제발 바꿔주지 않고, 번호만 제발 바꿔치기 하지 않고, 그대로 번호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. 왜 바코드 그대로, 저한테 뭐 5등, 4등, 3등, 2등, 1등을 줬는데 왜 바코드를 바꾸냐고요? 예? 번호를 바꾸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상태 번호 당번을 그대로 두시라고요. 아, 동행한테 정말 부탁합니다. 제가 잘 찍었으면 그대로 좀 두시라고요. 예? 동행한테 정말 부탁합니다. 왜 번호를 바꿔치기 하냐고요? 예? 자, 보세요, 여러분. 이 안에 당번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웃긴 거는, 저번 주 2월수 쪽 위주로 많이 공략을 했어요. 보세요, 여러분. 이번 주에 분명히 2월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2월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저번 주 1등 번호 그대로 똑같게 찍어도 5등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보세요. 2월수 포인트 쪽으로 찍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번에 2월수 쪽을 저번 주 1등 당번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